왜 울어요 마음속에서?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저기 항상 눈물이 나. 조금 슬픈 슬픈가. 근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런가 봐요. 아니. 네. 언니란 나라 네. 가그의 형 같아. 맞아요. 가게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가게 나는 있어. 이렇게 했어. 네. 나는 가게 이렇게 살았어. 나는 가게 또 이렇게 했어. 그 가게를 놔야 되는데 그 가게를 놔야지만은 언니도 살고 나도 살아. 근데 그 가게를 떠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언니도 그 가게를 꼭 가지 못하게 언니 스스로 붙잡고 있는 거고 나도 그 가게를 가지 못하게 내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요? 내가 말했잖아. 나도 그렇고 있다고. 나 좀 가르쳐 주라. 어? 나 좀 가르쳐 주라. 응? 한번 물어보자. 참 사람들 간에 배신을 많이 당했었나 봐. 그랬나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겠죠, 그건. 아니. 그러면. 부모님 플러스 세상에 배신. 응? 왜냐면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주특기가 내 사랑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 3자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3자한테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내 진짜 본심의 가슴으로서 다 풀어버리거든요. 다 풀어버리는데 항상 나머지는 언니는 뒤통수 맞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을 사랑을 구걸 안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어요. 근데 언니나 나나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올인을 해버려요. 다른 사람 안 봐요. 절대로. 맞는 것만 대답하시고 거기 까딱까딱 하시면 안 들려요. 네. 너도 뭐 사회자들이 저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 안 맞는데 무당 혼자 지랄해서 이끌어가는 거 나 되게 싫어요. 저도 한 번씩 노트북 보는데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어? 댓글을 저렇게 달아놨지. 나 저도 그래요. 같은 무당이지만 어?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해서 대답하는 건 싫어요. 아니 대답을 한 건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언니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 까딱까딱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카메라는 나만 고정을 네. 나만 고정을 시켜줬잖아. 네,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언니 한번 물어봐봐. 부모한테 어? 상처받은 거 말고 다른 사람을 내 가슴 속에 묻은 이가 누구야? 뭐 사랑해서 헤어졌다든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든지 그 어? 몰라? 응? 부모한테 상처는 네.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지만 내 말 잘 들어보시겨.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네. 6년 전부터 네. 갑자기 내가 더 우울해. 6년 전부터 갑자기 내가 더 우울하다고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네. 더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조차도 몰라. 솔직히 어? 머리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멋있게 염색은 했어. 그럼 멋있게 염색해서 마음까지 밝아야 되거든. 그치? 마음은 쫙 밑에 땅에 꺼져 있고 어? 그냥 항상 이렇게 돈에 치여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돈에 처해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식구들한테 아까 부모 말고도 내 식구들한테도 상처가 커요. 본인이 네. 뭐 말인지 알지? 네. 조금 크게 대답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네. 그냥 내 식구들한테도 어쩌면 나는 그렇게 그냥 항상 애토리일까 그냥 세상 사는 것도 그냥 어쩌면 이렇게 애토리일까 그리고 언니 사주 자체에 네. 부부궁이 없어라야 부부궁이 뭔 말인 줄 알아? 남편이 나를 애지중지 사랑하라는 사주는 못 된다고 그리고 남편 밥을 먹고 살지는 못해. 그리고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 언니 스스로가. 뭔 말인지 알아? 남편을 믿고 내가 남편 등에다가
따뜻하게 내 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언니가 그래서 더 언니가 더 슬픈 거라고. 응?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세금을 내도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내 돈으로 내일 우리 집 쌀이 떨어졌는데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내가 쌀을 사야 되나. 네. 그쵸? 또 애들은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되나? 또 어떻게 또 내일 또 뭐가 나간다는데 난 그 돈을 또 어디서 메꿔서 메꿔야 되나? 다 그게 언니 책임인 거예요, 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해도 한 일이 없고 끝이 없다 보니까 네. 지쳐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네. 그냥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그냥 어쩔 때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땐 내가 왜 사는지도 정말 모르겠어. 언니 가슴이 그래요. 어?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재밌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손은 움직이는데,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맹 때려요. 머리가. 맹 때린다고, 머리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디를 가서, 나는 참 열심히, 당신 결혼 펴고 일할 사람 아니야.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결혼 펴고 일할 사람 아니라고. 일을 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항상 언니 나 누구한테 아까 그랬잖아.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다 그런 소리 못 들어보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나는 열심히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남이 나 이렇게 했을 때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남이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또 무슨 저걸로 나를 갖다가 씹어 돌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언니가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남은 눈치 보다가 세상 판치는 것 같아. 응? 난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가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응? 가게에서 벗어나고 네. 한 가지만 물어봐. 저 지금 하고 응. 어디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가요? 지금 나한테 이제 이것은 내가 그냥 언니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가슴속에서 울고 있으니까 내가 언니 가슴속에 눈물을 같이 나랑 터트려서 오늘 나가면서 그냥 가고 버리십시오. 네. 가고 버리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쵸? 한 번이라도 웃어보면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맞아요. 응? 근데 언니를 보면 한 번도 웃어보고 살아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언니를 보면. 응?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져.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더 외로웠던 것 같아. 그래서 어디다가 운운하고 싶은데 운운할 데가 없는 내 가슴이 더 메아리를 치는 것 같아.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큰 소리가 나면 내 부모한테 이럴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언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못해봤어요. 네, 전혀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 환자처럼 내 머리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고 과거에서만 내가 못 놀았던 내 과거에서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응? 한번 물어볼게. 네. 지금 자꾸 언니가 나는 그 자리가 싫다. 나는 그 자리가 싫다. 나는 어디를 가고 싶다는데 그걸 뭐를 말하는 거야? 내가 이동을 하고 싶다는 거야. 자리를 옮기고 뭐 자리를 옮긴 것도 이동이고 이동도 이동인데 그냥 그 자리가 싫다. 자꾸 그 자리가 싫다 지금 언니가 그러고 있거든. 이 지금 하는 가게가 눈치가 보인대. 언니가 눈치가 보인대. 그래서 있기가 싫대. 이게 가게가 자꾸 이제 가게세도 비싸고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쥐고 가는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거기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나오려고 해도 권리금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돈도 없으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 어디를 가서 근데 본인이 하는 가게 본인 눈치를 예봐. 아, 제가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말하세요. 글쎄요, 그 누구 눈치?
주인 눈치를 보나? 그거는 아니에요. 손님들 눈치를 보나? 아니에요. 왜 식구들 눈치를 봐요? 아, 제가 하는 거를.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아까 내 가게 얽맨 그 머리가 그냥 내 식구들 내가 뭐 장사가 잘 되고 그런 날은 기분이 좋게 들어가요. 근데 또 안 된 날은 왜 식구들 눈치를 보냐. 내가 잘해야지 우리 식구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내가 항상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는 맞아요. 나 그런 눈치도 보지 마. 안 봤으면 좋겠어. 이제 내 식구들이 언니 살았던 거 다 알잖아. 다 말해서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그런 눈치 안 보고 언니가 참 고마운 건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 어렵게 살았던 것은 내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싶어서 언니가 또 진짜 고생하는 게 나한테 또 보여요. 그리고 다 느껴져요, 여기가. 그래서 가슴이 더 애려요. 아, 세상에 진짜 좋은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엄마도 많거든요. 어느 아침 어느 순간에 자식 버리고 가는 엄마도 많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응? 근데 언니는 나한테 탔을 때 그냥 내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이유 여기가 너무나도 크게 여기가 와다. 응? 그래서 그거 안 해도 언니 잘 사니까 앞으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응? 그냥 저기 나이하고 띠만 좀 적어줘. 제가 눈이 좀 가까운 데가 안 보이더라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나이. 생일. 언니는 세상에 혼자밖에 없어요. 봐, 안 보여. 이 글씨가 안 보여. 큰일 났네, 진짜로. 언니, 내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아져. 괜찮아질까요? 어디서 장사해요? 부평. 내년부터는 괜찮아. 근데 왜 자리를 그 저거 뭐라 그랬지? 자리가 확 한 복판에 보인 게 아니라 약간 좀 부평 지역에서 예, 약간 애졌어. 맞아요. 왜 그것 딱 얻었어? 사람이 좀 자주 오는 데를 좀 찾게 만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 돈 없으니까 싼 게 좋다고 해서 꼭 그런 걸 얻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언니 근데 선생님 싸게 들어간 거 아니 언니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애지게 보인다고. 근데 사람들이 근데 애지게 보이는 좀 어쨌든 좀 싸잖아. 근데 선생님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거 싸게 얻었어. 그러면 결론은 그 돈까지 망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를 언니가 다시 재계약을 하실 거예요? 우선은 대안이 없어요. 무슨 대안이 없어? 어디로 옮길 수 있을 만한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 언니가 옮길 수가 없다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모두가. 내가 가게를 그려볼게요.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네. 여기가 찻길이에요. 네. 여기가 뭐 같은 거 희한하게 있어요? 여기도 찻길이에요. 네. 여기도 찻길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길 하나가 있대요. 길 하나가 있는데 언니가 이 옆에 언니 가게가 있대요. 네, 앞에. 있고, 네. 옆에가 있대요. 네. 뭐야? 뭐 가게를 그런 데다 오더나? 사람 찾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잘 안 보인대. 잘 안 보이게 찾기도 힘들다고. 여기서는 이 털을 보신 할아버지 이게 저기에 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니 살려주려고 내가 더 할아버지를 직접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 하지 마십시오. 이걸 문의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려면 이 가게에서 빠져나와서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내년에 내가 돈, 그 돈을 조금 더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해줍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고 나면 언니 웃어줘요. 아. 어? 지금 가게 들어가서 뭐 조금만 안 되면 인상이 아주 가거형이야. 그냥 나 인생은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잘만 산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아버지는 나를 왜 공부를 안 시켰나? 어? 내 아버지는 왜 식주정뱅이었나? 우리 집은 왜 거들 나 좀 이렇게 우리 식구들 좀 보살피지 보살피게 안 했나? 어? 그게 언니 항상 내 엄마는 좀 나한테 어렸을 때 사랑 좀 주지 왜 안 줬나?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고를 타보란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사는 사람이 언니야. 그러니까 언니 오늘 내가 답을 내려준다면 그것은 싹 없으세요. 뭐 없으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언니 충분히 언니 미용실에요? 네. 그럼 나 머리 좀 해주지 진짜. 충분히야. 지금 머리를 만지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충분히 머리를 만지면서 그 고리 탑은 할 시간에 내 울증 곤치세요 머리로. 아 이 손님은 이 스타일에 잘 어울려. 이 손님은 이 스타일에 잘 어울려. 그렇게 해서 곤치시래요. 얼마든지 곤쳐지니까. 어? 가게 옮기고 나면 가게 옮기고 나면 내년부터 빚 봐요. 응? 언니는 가게 해봤자 해서 지금까지 긍긍긍긍 살았지 빚을 보고 살았던 적은 없대요. 한 번도 빚을 보고 살았던 적은 없다. 고생한 만큼은 대가가 없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 가게를 했지만 언니 가게를 갔다가 이 가게를 하시면서 조금 가게를 한 것도 아니고 배운게 도둑질하고 이 가게를 지금까지 하면서 살았다. 네. 근데 그 누가 갔다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까먹고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까먹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열심히는 벌었어도 남는 게 없어서. 그래? 응.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응?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바깥 양반은 뭐였슈? 일을 하긴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까먹고.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까먹고. 이게 이끈 거예요. 알아들어요? 네. 바깥 양반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책임감이 없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언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책임감이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집에 가장은 남편이 돼야 되는데 당신이라고. 그래서 수도세 내는 것도 당신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집을 이사 가는 것도 당신이 어떻게 돈을 부풀려서 이사를 가야 되나 당신이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문 닫고 산 지 오래됐단 말을 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답 내려줬습니다. 크게 대답 좀 해. 안 나가. 네. 목소리. 네. 내가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 따지고. 아니요. 없죠? 네. 그러니까 살려면 가게 옮기십시오. 네. 아까 내가 턱까지 그랬죠? 네. 어? 이거 전부 다 별로 안 쳐져요. 네. 응?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러 오셨으니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가게가 애가게 있냐? 내가 부천 살지만 부천 잘 몰라요. 네. 아프다 보니까 저는 산, 집, 뭐 일하는 거 그거 세 가지밖에 안 해요. 뭐 돌아다니고 그러지 옛날에 안 아팠을 때 돌아다녔지만 아프고 나니까 기다리니까 못 돌아다녀요. 뭐 전 먹고도 기다리는데 뭘. 어? 근데 내가 어디 가게 그랬잖아요. 애가게 있다. 했어요. 네. 했죠? 응? 가게도 못 맞췄으면 뭐 내 말 믿을 필요가 없었잖아. 그치? 네. 나 우는 거 그만 울어. 네. 무당이 같이 운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가슴 속에 한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같이 울어버리는 거야. 한 빼려고. 네.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그쵸? 네. 나 끝 할까요? 네. 아니, 이걸 갖다 허락된 노래라니까 이거 무당 수천고라고 무당한테 갖다 놨어. 미쳤나봐. 영구씨 꺼주세요.